폐에 박테리아가 있을 때 흉통, 숨가쁨, 발열, 메스꺼움 또는 구토와 같은 증상은 폐에 박테리아가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다. 이러한 미생물은 인체 생리 시스템의 최적 기능에 필수적이지만 폐와 같은 유형의 기관에 존재하면 폐렴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. 그렇다면 이러한 박테리아 침투가 폐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유를 알고 있는가? 우리는 위험 그룹에 속해 있는가?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이러한 질병을 다루는 핵심이다. 그렇게 되면 예방 조처를 더 잘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. 그래서 이 글에서는 세균성 폐렴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한다. 미생물 및 박테리아 활동. 먼저 인체에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대부분 양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. 그리고 다양한 미생물 연구가 이들의 이점을 밝혀냈다. 예를 들어 인간 장의 박테리아 군집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. 특정 영양소에 더 나은 흡수보다 효율적인 지질 대사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보호. 정상적인 미생물군은 생명체의 몸에 서식하며 숙주와 공생하거나 부식물 성격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일련의 미생물로 정의된다. 이 군집은 신체 및 사람의 나이에 따라 그 구성과 존재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공간 및 시간 구성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. 하지만 문제는 박테리아가 그 존재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하는 내부 시스템을 식민지화할 때 발생한다. 이것이 바로 세균성 폐렴의 경우이다.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. 폐에 박테리아가 있을까? 전반적으로 폐 미생물 총에는 자체적으로 건강한 박테리아가 있지만 건강에 해로운 박테리아가 들어갈 수도 있다. 외부 접촉이 있는 모든 표면과 마찬가지로 비강, 비인두 및 후두와 같은 영역에는 인간에게 무해한 박테리아 군집이 있다. 그리고 이 미생물이 내부 호흡기로 들어가면 폐렴의 임상 증상이 나타난다. 이러한 유형의 상태는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여러 통계 연구에 따르면 신생아에게서 더 흔하다고 한다. 더욱이 HIV 환자는 HIV 음성인 사람보다 세균성 폐렴에 걸릴 가능성이 5배 더 높기 때문에 이 질환에 걸릴 위험이 특별히 높다. 세균성 폐렴이 발생하는 이유. 폐렴 연쇄구균은 일반적으로 세균성 폐렴을 유발한다. 실제로 일부 연구에 따르면 40%의 사례가 이 미생물로 인해 발생했다.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다른 미생물 군집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. 인플루엔자균, 폐렴감균, 대장균, 농농균, 모락셀라, 카타랄리스. 박테리아는 일반적으로 흡입을 통해 호흡기에 도달하지만 감염이 신체의 다른 부위에 퍼진 경우 혈액을 통해 호흡기에 도달할 수도 있다. 이곳은 면역계가 질병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백혈구를 보내는 곳이다. 호중구는 박테리아를 막으로 둘러싸고 사이토킨을 방출하여 박테리아 감염에서 전형적인 임상 증상을 촉진한다. 이 모든 건 폐기능에 염증이 있고 호흡 곤란이 있다는 사실로 요약될 수 있다. 폐에 박테리아가 있는 경우의 증상. 임상 증상의 정도와 원인이 되는 미생물에 따라 그 증상은 다를 수 있다. 일반적인 징후는 다음과 같다. 호흡 및 기침 시 가슴 통증 방향 감각 상실 발열 화농성 가래가 있는 젖은 기침 메스꺼움 구토 및 설사. 세균성 폐렴을 어떻게 진단할까?